이게 그 관문이야? 기다려봐. 내가 열어볼. 피해! 어우! 헐. 야. 야. 걱정되시면 제가 먼저 가볼게요. 아이야. 아이야. 아이고, 다리 저려. 뭐야 이거? 죽었냐? 아, 내려오셨군요. 괜찮은 거야? 매줄. 아, 괜히 힘들게 안 빼주셔도 돼요. 제가 스스로 나올 수 있답니다. 열심히 버둥거리고 있지만 어째 진전이 없어 보인다. 뭐야, 나 혼자 이러고 가야 돼? 애기야. 잠깐만요. 이게 그 좀 깊이 박혔나 봐요. 저 좀 빼주실 수 있나요? 귀여워. 감사합니다. 통로를 따라서 쭉 가시면 나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 그럼 가볼게. 아, 맞다. 중간에 아마 가시산호가 길을 막고 있을 수 있어요. 가시산호들의 특성에 대해 설명해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붉은 산호는 날카로우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푸른 산호는 해독작용이 있는 좋은 산호지만 지나가실 순 없을 거예요. 녹색 산호는 흐물흐물해서 그냥 밟고 넘어가실 수 있고요. 그럼 안녕히. 통로를 따라서 쭉 내려가세요. 교장. 이거 힐링 게임인가? 이게 공포 게임이었으면 애가 막 뒤통수 후리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크림빵이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 조금 먹어볼까? 이게 왜 있는 거죠? 왠지 기분이 났다! 좋아, 찔려주지. 피가 사다랗. 게임 오버. 뭐 딱히 데드신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건 HP 채우는 용도고. 뭐야? 초록색으로만 다니면 된다 이거잖아, 그지? 말랑말랑하다며. 파란색은 못 지나가고. 정말 돌아왔다. 한참 찾았잖아. 왜 여기서 나와? 기계는 고쳤어. 워낙 많이 써서 한두 번 쓸 수 있다나. 가자고. 여기는 어디야? 여기가 꽃의 꿈 세계라고 했던 거 기억나? 꿈속 세계다 보니 불안정한 곳이 있기 마련이거든. 그리고 그곳엔 열쇠가 있지. 열쇠? 꿈 세계는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악몽 녀석들이 있어. 그리고 그 지역 경계선마다 거대한 경계가 막고 있는데 그 경계를 지나가려면 반드시 열쇠의 힘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열쇠를 찾아서 챙겨가야 한다 이거야. 오케이? 알았어. 이 브금은 공포게임에 정말 많이 쓰였던 브금인데. 내가 위쪽 방을 살펴볼 테니까 네가 다른 방들을 살펴봐. 왜 전화기가 있죠? 알 수 없는 무언가. 위로 가볼까? 퍼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 심장 모양이 떨어져 있다. 죽을까? 왜 기분 나쁘게 자꾸 선택지가 나오죠? 저장. 이쪽은 열쇠를 찾고 나서 가는 게 좋겠어. 쟨 뭐야? 심장 모양 구멍에 파 있다. 모양을 끼울까? 꼈다. 이런 곳에 누군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아니요. 뭐 물어볼 거라도 있나? 저기 심장구멍 말이야. 모형을 끼워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렇겠지. 내가 좀 도와줄까? 심장 모형을 나한테 다시 가져와. 심장 모형을 가져와줘. 좋아. 이걸 이렇게. 어? 에? 자, 이제 이걸 다시 끼워봐. 이걸? 어, 이번엔 반응이 다를 거다. 깨어진 심장 모형을 얻었다. 깨진 심장 모형을 끼울까? 에? 이게 맞았어? 진짜로? 안녕? 뭐지? 나의 상식선을 완전히 깨부숴주는 이벤트였어요. 여긴 뭐지? 꽤 어둡네. 야, 네 머리통 뚫려있어. 뭐야? 야, 공포게임 아니라며. 에? 공포게임 아니라며. 말 걸 수 없네요. 왜 두 갈래 길이죠? 다시 합쳐지는구나. 아씨, 왜 길을 씨, 깜짝 놀랐잖아요, 제작진분. 거대한 균열이 보인다. 균열 너머로 무언가 보인다. 들여다본다. 어디? 물비린내가 나는데? 바다인가? 통화 중인 여성이 보인다. 뭔가 싸우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헉! 열쇠는 찾았어.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나와. 이건 꿈이 불안정한 곳이니까 알 수 없는 이상한 것도 있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어서 나가자고. 모페르도 이거 본 적 있어? 뭔가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아. 와, 보통 그런 거 보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으니까. 아니야, 뭔가 달라. 이상하게 마음이 아파. 마치 무척이나 가깝게 느껴지고. 아담, 꿈속 기억에 대해 신경 쓰지 마. 괜히 혼란만 생길 뿐이야. 그리고 네가 그거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럴 이유도 없고 다른 이들도 관심 없는 일이야. 가자고. 뭐지? 장미의 꿈이 뭔가 의미가 있나 보죠? 바로 여기야. 위쪽으로 뭔가 삐져나온 게 뭔가에서 봤더니 뒤로 구멍이 나 있더라고. 아마 이 뒤에 열쇠로 통하는 통로가 있을 거야. 아, 그래? 근데 내가 밀 수가 없더라고. 좀 밀어봐. 허야, 그건 미는 게 아니고 당긴 건데. 잘했어. 뭐야 이건? 타로 카드인가? 이게 열쇠? 맞아.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이런 걸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뭐, 걱정 마. 난 항상 이런 일에 대비되어 있다고. 기다려봐. 됐다, 가자. 에? 내가 가진 것 중에 아주 편리한 능력이 하나 있거든. 바로 능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 힘으로 바로 열쇠의 힘을 흡수했지. 고로 굳이 열쇠를 들고 가지 않아도 된단 말씀. 오, 뭐 대상의 저항 의지가 아예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좀 쓸모는 없지만 이럴 땐 좋은 능력이지. 안 그래? 응? 그래. 그럼 곧장 열쇠를 써보러 가자고. 오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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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무난무난하군요. 근데 열쇠를 어디다 써? 아! 오른쪽 문이지? 참, 열쇠를 얻고 가기로 했던 곳 가지네요. 뭔가요? 저 민달팽이같이 생긴 건 거북인가? 거북이 퐁 안녕. 난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공간이 좋아. 드디어 그런 공간을 찾아서 여기에 누워있는 거야. 아니 근데 잠깐만, 네가 여기 있으면 나 혼자만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 아... 갔어? 미안해 괜히 말 걸어가지고. 연아 초밥, 참치 초밥, 문어 초밥, 문어 초밥, 전어 초밥, 문어 초밥, 참치 초밥, 불가사리 초밥. 여러분 불가사리 절대 먹지 마세요. 진짜 개쓰레기만 납니다. 헉 잠깐. 어떻게? 잘 들어둬라 멍청한 병사들아. 이게 바로 모페르고 우리의 목표다. 놈이랑 같이 다니는 동료도 한 명 있다고 들었다. 난 모르지만 너희는 얼굴을 알겠지? 똑바로 얼굴을 외워두고 보는 즉시 잡아와. 알겠어? 아니 그럼요 충성충성. 하여간 대답은 잘해. 나는 이 동로에선 녀석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을 것이다. 너희들은 흩어져 놈을 잡아와. 예? 점점점 바로 뒤에 있는데? 알았으면 흩어져! 뭘 쳐다보고 있어! 예? 아? 실례합니다. 잠깐! 당신... 이거 수배 전단지인데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보면 신고해주세요. 아, 예. 현상 수배지를 얻었다. 그나저나 얼굴이 익숙하시네요. TV에 나오신 분인가? 여튼 속화해주십시오, 중상. 뭐지? 현상수배지 모페르 현상수배.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 못 알아보지. 잠깐만, 여기서 나는 숨어 있어야 할 것 같아. 너는 꿈에 나타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난 얼굴이 너무 많이 팔려서. 게다가 저 불가사리는 좀 똑똑하거든. 알았어. 그 썩소 좀 어떻게 해봐. 하... 거대한 소라게. 자세히 보니 동상이다.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네? 무언가의 줄기인 걸까? 불칸한테 말을 걸어봅시다. 대답을 안 하네요. 수퍼가 가득 찬 냄비를 만들려다 실패한 진흙 덩어리다. 볶음밥을 만들려다 실패한 진흙 덩어리다. 고기 덩어리를 흉내낸 진흙 덩어리다. 다른 것들에 비해 꽤 정교하다. 괄모둠을 만들려다 실패한 진흙 덩어리다. 커다란 빵 덩어리를 만들려다 실패한 진흙 덩어리다. 이게 뭐죠?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파란색. 위로.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는데. 일단 레버를 움직이라는 것 같고 아래쪽에는. 그렇군요. 일단 계속 가봅시다. 뭐야 왜 이러고 있어. 너 그거 아니? 파라엘님은 제정신이 아니야. 에? 오늘 아침엔 참치 샌드위치를 주더군. 그리고 점심엔 참치튀김이 나왔어.
저녁엔 참치구이가 나왔을 때 난 바로 창문을 깨고 뛰쳐나왔어. 배고파. 네가 참치란 얘기니? 커다란 햄버거를 만들려다 실패한 진흙덩어리다. 아, 배고파서 음식을 만든 거야? 쟤 혼자? 아, 불쌍해. 이거 갖다 주자. 피 하나도 안 달았... 어? 여러분, 아까 순서! 순서 좀 알려줘요. 이건 왜 상태가 안 좋아? 아유, 이렇게 밀면 안 되는데. 까먹었어요? 빨보노파. 역시 우리 시연짱. 빨보노파. 아우, 스파라시드 베이베. 안 먹고. 이 자식이 꽤 날세구만. 조심해야겠어. 오, 빨. 이거, 여기에다 이렇게 아래쪽에다 두면 깨지는 거 아니야? 약간 불안한데? 과연? 그럴 줄 알았다. 다시. 원래 이런 거는 한번 이렇게 겪어봐야지 속이 후련하죠. 그죠? 빨보 노파. 초록색은 뭐지? 빨보 또 파. 아, 초록색으로 저거 막으라고 있는 거네. 그지? 난 너무 촉촉해. 난 너무 촉촉해. 레버 돌려. 길이 열렸어. 왓더. 굿. 어, 뭐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여기까지 온 걸 보니 그렇군. 너도 내 소라과자를 노리고 온 녀석이구나. 하지만 노림돕지. 내 소라과자는 그냥 못 줘. 내 눈이 나쁘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커다란 고깃덩어리라도 가져와야 할 거야. 옳. 뭘 가져와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오우야, 디제번. 기다리라고. 진흙 덩어리지만 저 친구는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속일 수 있겠죠? 흑고기. 되게 뭔가 발음이 좋네요. 흑고기. 고기 고기 흑고기. 내 집엔 또 왜 온 거야? 흑고기를 줄까? 예스. 아니, 이건 아주 큰 고기잖아. 그래, 이런 걸 줘야지. 아주 좋아, 아주 훌륭해. 넌 내 소라과자를 받을 자격이 있어. 소라과자를 얻었다. 그다란 소라. 깔깔깔. 그다란 소라. 소라 소라. 갑시다. 유후. 이 소라과자 가지고 뭐하지 근데? 이걸로 불칸을 깨어낼 수 있을까? 조장을 한번 하고 말을 걸어봅시다. 에이, 불칸스. 답이 없군.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꽤 바빠 보이네. 수고해줘. 거대한 소라게. 소라과자, 소라과자. 배고파하던 애한테 주면 되겠다. 참치한테. 참치스.
내가 너에게 소라과자를 가져왔어. 배고파. 소라과자를 줄까? 뭐야 이건? 날 주는 거야? 그래. 아까보다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저기 그럼 혹시 부탁 하나만 할 수 있을까? 뭔데? 바르님이? 네! 아주 급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긴 누가 지키는 건가? 걱정 마세요. 여긴 제가 지키고 있을게요. 불카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말 믿음직하군. 바르님이 명하신 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바르님이 명하신 게 확실한 거지? 진짜임. 좋아, 이번 한 번만 믿어보지. 너 어떡하냐? 뒷수습 어떻게 하려고? 딱. 뭐지? 해결했어. 훌륭해, 꽤 하잖아. 그럼 곧장 가자고. 아담, 얘는 뭐야? 괜찮아, 얘는 소라과자를 줬으니까 우릴 도와줄 거야. 그럼 그럼. 근데 넌 누구니? 아? 그냥 빨리 지나가자. 깍? 여긴 뭔가 기이한 분위기지? 오, 야 이상해, 어지러워, 징그러워. 오잉? 뭐지? 화석인가? 이게 그 관문이야? 응, 기다려봐. 내가 열어볼. 피해! 오우! 헐. 여긴 못 지나가. 출구는 여기 단 하나고, 난 이곳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 너. 애라면 뭐야? 나? 아담. 넌 무기도 있고 힘도 있잖아. 이제 짜증나게 도망가지 마라. 모페르, 너는 이놈 다음에 처리해주지. 아담, 네가 날 이기면 보내주겠다. 어쩌지? 방식은 어렵지 않을 거야. 네가 지금까지 여러 함정들을 피해왔듯이 공격을 피하고 녀석을 계속 공격하면 돼. 이야기 힘들지도 모르지만 할 수 있겠어? 해볼게. 바로 도망가네. 모페르는 악몽과 싸울 수 없거든. 별 수 있겠나? 결국 너와 나 단둘이 남았군. 아, 저기 혹시 대화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대화? 네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군. 애시당초 너희가 하려는 일이 평화를 깨는 일이야. 대화라니! 이 가증스러운 친구야. 그 혀부터 잘라내야겠구나. 위에 저장. 숫. 오, 귀여워. 싸대기. 아, 이게 부딪힌다고 데미지를 입거나 그러진 않네요. 짱 쉽네. 어, 뭐요? 안 쉬어, 안 쉬어, 안 쉬어! 스킬, 스킬. 어어어어. 스킬을 쓸 때를 조심해야 돼. 어어어. 뭐야? 뭐야?
어우 참 질스. 어! 어 위험해. 무빙 친다 이제 막. 한 대씩 천천히. 참치가 가운데도 튀어나오다니 정말 놀랬어요. 와 잠시만요. 막타다 이 자식아! 잡았다. 이건 아니야. 이런 놈이 있을 리가 없는데 넌 대체 누구냐? 야 해냈구나 아담.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해낼 줄 알았다니까. 그럼 다음으로 가볼까? 움직임이 없다. 다시 풀피로 찾네요? 잠시만 뭐하는거야? 저기긴 했지만 그래도 잠깐 명복을 빌어준거야. 아니 얘 나쁜놈인지 착한놈인지 감이 안오네? 뭐지? 이제 가자고. 뭐여 이 미친 장소는. 좋아, 다른 곳으로 넘어왔군. 어? 저 이서 거스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따닷 무려 10개의 저글링을 동시에 돌리는 쇼. 지금 당장 보러 오세요. 아슬아슬한 외길 타기, 무시무시한 회전 도비 쫓아오는 가운데 아슬아슬 외길을 달리던 비에로. 비안 무릎에 강아지 신기한 소리를 내는 강아지 멍멍 컬컬 왈왈은 잊어라. 허이 허이 미를 탈출하는 햄스터.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 복잡한 미로를 1분만에 탈출하는 전제 햄스터. 그를 보러 오세요. 이 공연은 중단되었습니다. 도둑공이한테 물려가서 보스터가 지켜나가 있다. 뭐지? 귀여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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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로브와 스트레이의 열람단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게 너의 이름이야? 아니요 아니요, 그건 이 서커스 단장님들이랍니다. 단장이 둘인가봐.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나갈 땐 아닌 이 서커스에 잘 오셨어요. 방문객들에게 달콤한 솜사탕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어쩌지? 난 솜사탕 안 좋아해. 먹고 싶으면 너만 먹어. 솜사탕을 받는다. 받아. 그럼 조금만. 좋아요 좋아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지? 뭐야? 머리털이었어? 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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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달고 맛있답니다. 그럼 이곳에서 즐겁게 지내다가시길. 그럼 저희 이제 이만. 솜사탕이 떨어져 있다. 가져가시겠습니까? 이것이 뭘까요? 솜사탕을 먹어볼까? 저장. 왠지 기운이 났다.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힐템이네. 빰빰빰빰. 아니 이게 누구야? 아 곰돌이가 말한 게 아니었구나. 모페라냐? 그리고 옆에는 누구지? 트레직인가? 아담.
아, 그래 아담. 그쪽은 초면이구만. 어쨌건 오랜만이네, 땅콩 단자님. 내가 그 말 싫어하는 거 알지? 싫어하니까 하는 게 아니겠어? 아, 그래. 그 성격도 여전하구만. 언제까지 여유로울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어쨌건 내 서커스 연구에 환영한다. 이제 가자, 스트레이. 이거 하려고 여기서 한 시간 동안 서 있던 거야? 조용히 해, 박씨. 원래 바로 승부하는 것보다 함정으로 단번에 처리하는 게 피해가 적다고. 넌 예전에 여기까지 와본 적이 있어? 아니, 나도 여긴 처음이야. 왜?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예전엔 꿈이 이렇게 나눠있고 결계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 내가 꿈을 깨우려 여러 번 시도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악몽 녀석들이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하여간 성가신 놈들. 뭐, 별일 없었으면 좋겠군. 곰탱이! 곰돌이도 아니고? 접시 돌리기는 인생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의미 없이 돌리기만 하다가 한순간 실수에 깨져버리지 않나? 정말 너무 공감되는 말이다. 크림빵? 여기 왜 크림빵이 덩그러니 있지? 그건 중요한 이유가 있지. 물음표 물음표? 크림빵은 맛있기 때문이 아니겠어? 아! 뜨든! 그렇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노란 장식물. 잠시만요, 이거 머독형 상징 아닙니까, 이거? 물개 공연의 포스터. 견고한 철창이다. 와, 철창 되게 조그맣게 생겼네. 퍼져있는 물개. 바람이 빠져있는 궁. 물개 불상행. 기운이 없나방. 묘하게 낡은 벽. 저기 뭐가 있나본데? 동물공연에 쓰일 것 같은 원형기구다. 반쪽 곰탱이. 아, 동물공연에 쓰일 것 같은 원형기구. 안녕, 안녕! 아, 안녕? 혹시 갑자기 손님이 오면 공연을 보여주려고 연습하고 있었어. 회사 못 본 얼굴 같은데. 혹시 손님이니? 내 공연 보고 가지 않을래? 보자. 좋아, 그럼 내 멋진 재주를 보여주지. 잘 봐, 이 공연은 공을 탄 상태에서 점프로 원을 통과하는 엄청 고난이도 공연이야. 어디 가서 공짜로 못 보는 거니까 잘 보라고. 괜찮냐? 쪽팔려서 못 일어나는 것 같다. 모른 척 해주자. 동그란 비치볼. 바닥에 풀로 붙어있다. 나의 비슥 맞은편 원을 살펴봐. 비슥 맞은편을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니 비스듬한 맞은편. 정면에서 벗어난 맞은편? 어? 이건가봐. 아랫부분에 손펌프가 숨겨져 있었다. 손펌프를 얻었다. 오케이. 좋아요. 손펌프. 이게 뭐지? 바라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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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밤. 그러고 보니까 바람이 빠져있었구나. 손펌프로 공을 부풀려주면 내가 기운을 차릴까? 오, 꿈쩍꿈쩍. 옹? 좋아? 물개는 코위에 공을 올리고 있다.
별장식을 얻었다. 별장식? 머독 형님 중앙에 꽂아주지. 노란 장식물 삽입! 뭐지? 접시가 깨져있다. 접시 조각을 가져갈까? 날카로운 접시 조각을 얻었다. 접시가 깨져버렸네. 이걸로 슈크림 빵을 찢어서 한쪽 곰탱이 그림을 찢어야 되나? 안 되는데. 아, 저 낡은 벽을 찢으라고? 좋아요. 왜 이렇게 다 똑똑해? 짜증나게. 내가 제일 똑똑해야지 내가 돋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으악! 죄송합니다. 한 대 맞았네요. 아래쪽도 길이 있고 위쪽에도 길이 있네요. 어디부터 갈까? 아래부터 가보자. 크레인 빠응. 길을 잃었습니다. 여긴 어디죠? 분명이라고 했으면 늘 파렐님이 때리러 오셨었는데. 뭐야, 파렐 완전 츤데레네. 근데 내가 죽여버렸어 그 착한 친구를. 미안하다 파렐. 뭐지 이건? 말랑말랑하네. 추억돼지로군. 내가 악몽놈들만큼 싫어하는 녀석이야. 왜? 얘들한텐 누군가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물건이 먹이야. 먹여 먹을 때 말곤 일어나지 않지. 뭐, 운순해서 먹이를 주면 태워서 날기도 하는데 얘랑 좋은 기억은 없어. 내 물건을 얼마나 먹어치웠는지. 그렇구나. 두루라따. 하얀 캔버스. 캔버스. 그림이다. 추상적인 그림 같다. 노란 피에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넌 뭐니? 안녕? 안녕? 혹시 지나갈 수 있을까? 어어어, 그건 안 돼. 단장님이 아무도 못 지나가게 막으라고 하셨거든. 하지만 내 부탁을 들어주면 비켜줄 수도 있지. 뭔데? 날 좀 그려줘. 그려달라고? 응, 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날 그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날 그려줄 사람을 찾는 중이야. 아담, 너 그림 같은 거 그릴 줄 알아? 아니, 전혀. 그럼 내가 그려줘야겠구만. 내가 그래도 왕년에 한 그림 했지. 잘 돼가? 아! 잠깐만! What the fuck? 이게 뭐야? 왕년에 잘 그렸다며! 아니, 그것이 왕년이 좀 오래전 왕년이라. 잘 돼가? 좀 봐도 돼? 난 내가 그동안 그래도 좀 잘생겼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이렇게 개똥같이 생겼다니. 개똥? 그림 고마워. 잘가. 딩고짱, 너는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어. 아, 이게 뭐야. 귀엽게 생겼는데, 근데 계속 보니까. 아담, 조심해! 어? 저것들 꿈속에 불안정한 곳에서 튀어나온 것들이야.
건드리면 순식간에 이 꿈속 가장 지옥 같은 곳으로 떨어질 거야. 나도 예전에 한번 빠졌다가 엄청나게 헤맸어. 너 혼자 떨어졌다가 그냥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할 거야. 그냥 죽는 거지. 게임 오버나 다름없어. 잡히는 순간 진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조심해야 돼. 아, 알았어. 이럴 땐 뭐다? 바로 건드린다. 안 돼, 아담!